오늘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성도님들, 2020년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기쁜 소식, 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그런 감사와 기쁨의 내용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했는데 두 가지인데 갑자기 교회에 오기 전에 한 가지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가장 기쁜 것은 제가 베를린 선한목자교회 담임 목사로 온 거죠. 한 번도 제가 유럽에 와서 목회한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기적같이 코로나 시대에 부임을 해서 섬기게 된 것, 제 개인적으로는 2020년도에 하나님 주신 특별한 기쁨과 감사한 내용 같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제가 독일 오기 일보 직전에 할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갑자기 자랑할 것, 기쁠 게 있다면 저희 손주가 성탄절을 맞이하여 드디어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뒤집은 동영상이 집에 와서 갑자기 기쁘고 자랑할 내용이 급조돼서 하나 더 생겼습니다. 이 세상의 좋은 소식은요, 잘 따져보면 실제로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기쁨이란 말 이해하시겠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참 좋은 소식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되게 불쾌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불행한 소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의 특징입니다. 저는 부산에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서울 토백이지만 얼마 전까지 저는 부산의 사직동이라는 곳에 있는 세계로 병원의 원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계로 병원에서 길만 건너면 롯데 야구장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야구를 또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야구 구경을 아주 즐겨 갑니다. 자, 롯데가 우승했다. 그러면 부산에 있는 많은 야구 팬들에게는 기쁨이고 잔치날이겠죠. 그러나 다른 지역의 다른 팀들에게는 그 자체가 불행이고 절망이고 슬픔이고 아픔이겠죠.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자랑인데 그 소식이 어떤 사람에게는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고 좌절이 되고 불행이 되고, 이게 상대적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여기서 몇 가지 특징적인 단어들이 있죠. 첫째는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한 명도 빠짐없이 적용되는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기쁨의 소식 이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성경은 큰, 기쁜, 좋은 소식. 반복해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인지를 말하는 거 아시겠죠? 그거 좋은 소식이야. 그래도 좋은 소식 같이 느끼잖아요. 근데 정말 좋은 소식이야. 그러면 정말 좋은 소식 같잖아요. 근데 으악스러 좋은 소식이야. 그러면 어유, 엄청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 뭔데? 어느 정도인데? 첫째,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야.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이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거야. 어느 정도인데? 뭐라고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라고 얘기하죠. 복음이란 말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적으로 표현합니다. 절대복음.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으로 해당되는 기쁨의 소식, 복된 소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우리는
나름대로 기쁘고 즐거운 인생을 산다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절대적 기쁨의 자리에 실제로는 살고 있지 못합니다. 자기는 난 요새 기뻐, 난 요새 행복해 라고 생각하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에서 보기에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기에 정말 참 기쁨, 참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그리고 죄의 다음은 죽음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지옥에 떨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있다. 죄, 죽음, 심판, 지옥. 중요한 것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실제로는 자기의 실존적인 모습, 내용이 바로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가면서 정말 나의 죄라는 문제를 갖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죽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죽으면 어떻게 되지? 죽음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 문제가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죄란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데 내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 지금 이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거지?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 고민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무게로 두려움으로 그리고 나를 짓누르는 그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감정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 문제가 어느 한순간에 내 코앞에 탁 부닥칠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서야 될 일이 있고 내 인생 전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날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믿던 믿지 않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내가 알던 모르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는 갑자기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되는 현실을 부닥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부산의 세계로 병원이라는 병원에서 원목으로 약 8년 근무했습니다. 그 병원, 특별히 그 병원은 암으로 좀 유명합니다. 암 치료, 특히 유방암, 대장암, 위암 이런 뭐 다양한 암도 하지만 특히 이 세 암을 잘 수술하고 치료하는 걸로 유명한 병원입니다. 저는 그 병원에서 환자들 속에 이런 일들을 아주 자주 목격합니다. 감기인 줄 알았어. 근데 감기가 너무 오래가. 그래서 병원에 왔는데 덜컥 암이라는 거예요. 요새 몸이 너무 무거워. 잠을 자도 뭘 먹어도 피로가 회복이 안 돼. 요새 몸이 왜 이러지? 그러고 병원에 갔는데 피곤했는 줄 알고 과로한 줄 알고 주사 한 방 맞으러 갔는데 덜컥 병원에서 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어느 때는 석 달밖에 못 삽니다라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가볍게 병원에 온 거예요. 주사 한 방 맞으려고 감기약 처방받으려고 가볍게 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자기 코 바로 앞에 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가 한순간에 절망에 빠지죠. 아주 가끔이지만 가보면
그 병원에서 이렇게 넋이 나간 듯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무 일도 없이 너무 잘 살았는데 갑자기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는 그 두려움, 놀라움, 충격에 휩싸인 사람들 있죠. 우리는 흔히 하루하루 살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 잘 생각하면 실제로는 하루하루 죽어가는 것입니다. 30년 살았다. 이제 나는 30년 죽은 거예요.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탄절 너무 무거운 얘기 같지만 나는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매일 내가 죽을 나를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내 죽음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안 그런가요? 산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나는 나의 죽음을 향하여 매일 한 발씩 한 발씩 걸어가고 있는 거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지만 하루하루를 실제로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은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이다. 갑자기 아침에 저 이런 거는 이렇게 받아쓰는 분위기였으면 좀 좋겠어요. 집에 가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아, 오늘은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구나. 거울 보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죄, 죽음, 심판, 이 지옥이라는 모든 인간이 직면해 있는 이 문제에 대하여 유일한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므로 참된 복음이다. 누가복음 10장으로 표현하면 온 백성에게 미칠, 이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미칠, 모두 다 죽음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미칠,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에게 참 기쁨에 놀라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복음이 있다면 오직 예수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을 때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제 기억에 선명하게 기억되는 환자가 두 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정말 여자분인데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무서울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무섭게 생겼어요. 근데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그분이 상담을 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무시라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는 여자지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져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정말 무섭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험한 인생을 살아온 게 얼굴에 다 느껴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근데 목사님 제가 희귀한 병에 걸려서 이 병원에 왔습니다. 근데 이 병원은 현대의학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뭐 수술한다고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약도 없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시한부 인생이고 현대의학으로는 답이 없는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안 돼서 제가 그분을 병원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죽음을 며칠 남겨놓지 않은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가장 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세계로 병원을 찾아온 겁니다. 제가 당연히 질문하겠죠. 수술도 안 되고 약도 없고 치료의 진전도 없는데 이 병원을 찾아온 게 왜 당신의 인생의 끝자락에 가장 탁월한 선택입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원에 입원해서 이 병원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리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제가 목사이면서도 충격을 받았어요. 참 신기하죠. 인생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이라는 거예요.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답을 찾았대요. 그게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수없이 예수를 전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지만 그분의 고백이 저한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렇구나. 답이 없는 그 순간에 인생의 절망의 끝자락에 언제나 예수만이 답이구나. 예수만이 위로구나. 예수만이 소망이구나. 저는 7살 때부터 죽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드리려면 아주 깁니다. 7살 때부터 죽음에 대한 예민에서 그게 어디까지 가냐면 고3까지 갔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할지 못할 정도로 저는 죽음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 집이 망해가지고 이사를 갔는데 벽제 화장터라는 그 화장터 정문하고 붙어있는 집이 우리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짓눌려 있는데 집이 화장터 정문이야. 이거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제가 약 12년, 13년을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눌려 살았어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두려움에서 한순간 벗어나고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40년 넘게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제가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사셨다는 엄청난 사건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구나. 죽음을 해결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도 죽음을 이기신 예수, 죽음을 해결하신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음에 눌리거나 죽음에 염려하며 떠난 인생이 아니라 영생, 천국,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이구나. 저는 이 아주 그냥 짧은 순간에요. 12년의 눌림에서 이렇게 확 트이는 듯한 캄캄한 밤에서 환한 빛으로 확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고3 끝자락에 사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문제는 단순하게 우리의 자잘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끝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나는 부활이다. 자신이 그렇다고 주장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러 왔다. 난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나를 믿으면 다시 사는 부활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성탄절도에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이 오셨네 하는 그 아기 예수님이 오셨네 물론 사실이죠. 하지만 아기 예수님이 오셨다로 끝나시면 안 되고 이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강조점으로 이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죄사함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를 위해서 그분은 길이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이며 영생이며 부활이시죠. 저는 우리 성탄절날 그냥 아기 예수 오셨네로 우리의 고백이 끝나지 않고 이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고백하는 성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성탄절은 우리 속에서 구원자 예수를 통해 나 죄사함 받았네, 나 영적으로 참된 자유함을 얻었네, 이 예수를 통하여 영원한 산인 길이 열렸네를 함께 고백하는 것이 저는 성탄절 예배의 의미고 또 그 깊이를 더하는 내용이라고 믿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은 잘 살아야 100살입니다. 그렇죠? 요새 90세 넘게 사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도 잘 살아야 100년입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 이후의 삶은 영원한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천국에서만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영원이라는 것은 천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가도 영원히, 천국에 가도 영원히 삽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실제는 죄와 죽음과 그리고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땅에 100년이란 인생을 통해서 살면서 많은 문제가 있죠. 일상의 크고 작은 의식주 문제부터 요새 같으면 코로나 문제부터 많은 문제가 있죠. 근데 잘 생각하면 그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일시적인 문제죠. 영원한 것과 관계된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복음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믿는 것만큼 이 100세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은 없습니다. 저는 예수 믿으세요라고 또는 권하고 묻고 또 예수 믿으십니까? 이런 질문도 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 저 교회 다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 계세요. 저는 교회를 다니냐고 묻는 게 아니고요. 직분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예수가 내게 구원자신가? 절대 복음인가? 정말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답이신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고백, 또 분명한 마음의 새김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